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전 남편 특혜 채용 사건으로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불출석했습니다. 검찰은 두 번째 소환 불응이라 추가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 강제 소환은 어려울 전망입니다. 남영주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다혜 씨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. 문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. 문 씨의 조사 불응은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검찰은 소환에 불응했다며 다음 주 다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문 씨 변호인은 소환 불응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. 피해자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할 수 없습니다. 검찰은 지난 9월 참고인인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법정에 세워 심문했습니다. 다혜 씨 관련해가지고 태국이죠? 사실입니까요? 하지만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에 따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신 전 행정관처럼 법원에 세우긴 어려운 겁니다. 다혜 씨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 취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